안녕하세요. 토론토 건물주 TV 마티아 헬렌입니다. 헬렌 씨와 함께 토론토 다운타운의 피나클 인터내셔널이 야심적으로 건설하는 완영 콘도 건설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이 원형 콘도인데요. 왜 원형인가요? 네, 영스트릿은 토론토 레이크쇼에서 미국의 미네소타 국경까지 이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긴 도로로 1998년 기네스북에 올랐다죠? 네, 자그마치 총 길이가 1896km라고 하는데요. 그 길의 시작점이 바로 영스트릿 1번지 원형 콘도입니다. 네, 참 의미가 있는 콘도 이름이네요. 헬렌 씨, 완영 콘도 프로젝트는 65층 더 프레스티지가 2018년 성황리에 분양 완료되고 현재 건설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저도 분양 사무실을 다녀왔는데요. 인기리에 분양을 마쳤죠. 이 빌딩은 2022년 말 입주 예정입니다. 1년 정도 남았네요.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현재 분양하고 있는 토론토의 랜드마크가 될 95층 스카이타워의 분양 현황은 어떤가요? 네, 워낙 큰 프로젝트라서 그런지 단계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스카이타워는 2019년 말부터 분양을 시작했으며 저층부터 분양을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73층에서 78층 사이의 랜드마크 컬렉션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고층부라 당연히 큰 사이즈일 텐데 가격이 상당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상 분양 가격은 얼마 정도 될까요? 고층부다 보니 주로 2베드 플러스텐, 3베드로 구성되고 사이즈가 1200에서 1700 스퀘어피트로 스퀘어피트당 가격은 1800에서 1900불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유닛마다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토론토 랜드로드 TV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하게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렌 씨, 그럼 이 콘도 프로젝트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레지던셜은 총 3개 빌딩으로 분양 완료된 65층, 분양 중인 95층, 앞으로 분양될 80층으로 2,500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95층 스카이타워는 1층에서 12층까지는 250객실의 호텔이고 13층에서 95층은 레지던셜입니다. 유니언역에서 CIBC 본사 건물을 거치는 패스로 연결될 거고 피어스 공항까지도 30분이면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가깝네요. 토론토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이 스카이타워는 빌딩 자체가 다각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다양한 각도의 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멋진 시리뷰가 한눈에 들어오겠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레이크 뷰는 물론 가까운 거리의 CN타워, 라저스 센터, 라운드하우스 공원, 그리고 토론토 아일랜드가 있어 여유롭게 주변 관광도 즐길 수 있죠. 교통도 아주 편리합니다. 헬렌 씨, 주변에 또 다른 유명한 곳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주변에 에어 캐나다 센터나 소니 센터, 로이 탐슨 홀, 하버 프론트 센터도 있죠. 다음 대형 공연이네요. 그게. 네, 예. 스포츠도 즐길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토론토 다운타운에서는 명문 대학인 토론토 대학교, 라이언스턴 대학교는 물론이고 오케드, 조지 브라운 칼리지 캠퍼스가 있죠. 토론토 다운타운은 또한 그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잡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금융 중심지로도 유명하죠. 아, 그렇군요. 마티아님, 그럼 주변 환경은 그런데 이 원형 콘도 주변은 어떤 분양 콘도가 있을까요? 우선 바로 우측에 맥키스사의 슈가워프 콘도 한창 건설 중에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또 레이크사이드 콘도가 현재 지하 공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레이크쇼 블루바드와 퀸즈케이 그 이스트 사이에는 맨전 위에는 고층 콘도의 그 아름다운 야경이 그 호수의 멋진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아, 헬렌지 레지던셜 그 세계 빌딩 사우스 쪽에 오피스 빌딩이 또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죠? 22층, 35층, 그리고 현재 토론토 스타 빌딩이 22층에서 10개층 증축되어 32층으로 개조된다고 합니다. 헬렌 씨, 그럼 이 완영 콘도 단지 내에는 레지던셜, 호텔, 리테일, 오피스, 공원 등 그야말로 하나의 작은 도시가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니크한 곳에서 저도 정말 살아보고 싶은데요. 정말 그런 느낌이죠? 네.
저희들이 건설 현장에 나와보니 더욱 실감이 납니다만 규모도 대단하고요.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이 콘도 단지 내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열정과 여유가 함께 공존하는 토론토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고 봅니다. 중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지금도 구입이 가능하므로 관심 있으신 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아래의 토론토 건물주 TV로 연락주세요. 토론토 건물주 TV 마티아 헬린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